Mọi người,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현 쌤과 다른 그 새로운 문법에 대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사람도 무지하지 마세요. 뭐뭐지 마세요는 많이 사용하죠. 그런 문장도 베트남 사람들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을 능 동사 뭐뭐치 말타에 대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치 말타는 능 플러스 동사 플러스 목적어입니다. 뭐뭐칠 말타는 동사 앞에, 그쵸? 동사 앞에 붙여서 금지의 의미를 나타냅니다. 네, 그쵸? 뭐뭐 하지 마세요. 보기, 가지 마세요. 묻지 마세요. 그런 문장에 많이 사용하죠. 베트남 사람들도 생활에서는 그 뭐뭐치 마세요는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법에 너무 중요해서 오늘 좀 우리 그 현쌤과 같이 공부해 보세요. 네. 그 순서는 능 플러스 동사 플러스 목적어입니다. 능 빨간색이고 동사는 그리고 목적어입니다. 지금 예문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능죽 안, 어, 레이. 네, 능 죽 안, 어, 레이. 능. 능, 뭐뭐, 치 말다, 그죠? 치 마세요. 죽는 치. 아니면 사진, 그쵸? 사진을 찍다. 줍, 아잉. 능, 줍, 아잉. 어레이는 여기에서 사진을 찍지 마세요. 네. 제가 다시 말해요. 한국어 문장은 베트남어로 번역하면은 말하고 싶으면은 주어 그 다음에 마지막 문장부터 번역해 주세요. 네, 능치 마세요. 죽 찍다. 아니는 사진을 어는 에서 너는 여기 그죠? 여기에서 사진을 찍지 마세요. 능죽 아니 어레 능죽 안, 어, 레이. 능, 죽, 안, 어, 레이. 만약에, 뭐지, 박물관에 가면은, 우리 여기서 사진을 찍지 마세요. 금지, 그쵸? 그래서, 베트남 박물관에서도, 뭐죠, 사진을 찍지 마세요. 또, 뭐지, 표현도 있어요. 그래서, 능, 죽, 안, 어, 레이는, 아마 베트남에서는 많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능죽 안, 어, 레이. Xin lỗi, 능 죽, 안, 어, 레이. 그쵸? 네, 다음에, 능, đi xe buýt vào giờ tan làm. xe buýt는, 아시죠? 버스죠? 버스, đi xe buýt는, 버스를 타다. đi, 버스를 타다. vào, 뭐뭐에, 그쵸? giờ tan làm. tan làm는 무슨 뜻이에요? 딴 람은 퇴근하다, 그쵸? 저는 시간. 그래서 퇴근 시간에 버스를 타지 마세요, 그쵸? 능 đi xe buýt vào giờ tan làm. 능 đi xe buýt vào giờ tan làm. 또 빠르게 말하면 능 đi xe buýt vào giờ tan là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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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 다음에 오, 능 kết hôn sớm. 능 플러스 동사 결혼하다, 그쵸? 결혼하다. kết hôn sớm 이거는 한자이라서 여러분이 아시죠? 일찍
저는 일찍 결혼하지 마세요. 네, 늦지 마세요. 결혼이에요. 썸 일찍 그러면 늦 결혼 썸. 만약에 동생에게 말하면은 엠늦 결혼 썸. 아니면 언니 지한테 말하면 지늦 결혼 썸. 그러면 선생님한테 말하면 꼬자오 늦 결혼 썸. 그쵸? 잘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M은 동생, 그쵸? 동생, 새는 미래, 새 솜, 그래, 새 솜은 살 거예요, 그쵸? 새 미래, 우리 배웠어요. 그, 지난번 뭐지? 비디오에서는 좀 참가해주세요. 능, 엠, 새 솜, 또잘살 거예요. 넨, 그래서, 능, 뭐뭐지 마, 러랑, 걱정하다. 와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죠? 엠, 세, 솜, 떳, 넨, 릉, 러, 랑, 과. 네. 저는 잘살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죠? 엠, 세, 솜, 떳, 넨, 릉, 러, 랑, 과. 엠, 세, 솜, 떳, 넨, 릉, 러, 랑, 과. 릉, 러, 랑. 그리고 러랑은 걱정하다 한 단어이라서 빠르게 읽어주세요. 엠 세 송도 넨능 러랑과 능 러랑과 그렇게 읽으면 안 돼요. 네. 엠 세 송도 넨능 러랑과. 오케이, 잘하셨습니다. 네, 위, 넨, 위, 배웠어요? 위, 넨, 뭐뭐, 아어서, 뭐뭐, 으니까, 뭐뭐 때문에, 그죠? 위, 미는 수비동이죠? 미는 안 좋은 거. 미, 나 아프다. 아니면, 아프면은 안 좋은 거이죠? 그래서, 미 사용해야 돼요. 미, 플러스 형용사. 미, 나오, 아프다. 미, 나오, 고, 고는 목. 목 아파서, 목이 아프니까 말을 많이 하지 마세요. 말을 나이로 말하다. 말을 낸 능 너이니요. 목이 아파서 아프니까 위비라고 한 문장. 단그 베트남어를 긴 문장에서는 단문장만이 있어요. 그래서 단문장마다는 살펴보고 그 다음에 어떤 의미 이해할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능러랑냐? 네, 위, 미, 다우고 목이 아프니까 아파서 낸 그래서 능러이니요 말을 너이 많이 니요 하지 마세요. 말을 많이 하지 마세요. 비비다고 낸 능러이요. 선생님 반대는 선생님 목이 아프니까 말을 많이 하지 마세요. 너무 비비다고 낸 능러이요. 비비다고 낸 능러이요. 오케이. Rồi anh đừng đừng plus 동사. Đừng uống rượu nhiều, đừng uống rượu nhiều. Để anh đừng uống rượu nhiều, cứ chọc. Nào, đừng uống nên mà si chi mà xeo, cứ chọc. Mà si đã uống, mà si đã. Đừng nên chi mà xeo, mà si chi mà xeo. Oton go mà ni mà si chi mà xeo. Rượu, cứ chọc. Rượu nên술, 그쵸? 아시죠? 아마 남학생들은 이 단어는 너무 잘하실 것 같습니다. 네. 안 능, 웅, 지, 언니요. 오빠는 술을 많이 마시지 마세요. 그쵸? 네. 안 능, 웅, 지, 언니요. 그러면 맥주 많이 마시지 마세요. 안 능, 웅, 비에, 니요. 그쵸? 안 능, 웅, 비에, 니요. 아니면, 언니들한테 그 한국 사람들을 보통은 뭐지? 커피를 많이 마셔서 그래서 아니면 언니들한테 지릉 웅 카페 니요.
chị đừng uống cà phê nhiều. 아니면 이 문장은 다시 anh đừng uống rượu nhiều, anh đừng uống rượu nhiều, anh đừng uống bia nhiều. Kiểu nè, rất tốt ạ. Cứ thám ấy. Sau khi ăn cơm, sau khi mùa mùa ăn cơm, ăn cơm nó là gì chỗ? Cơm nó pop, ăn cơm pop mộc tả, cứ chỗ pop mộc tả. Cái sau khi nó huệ pop mộc cân huệ đừng tập thể dục. Tập thể dục nó ủn đông hạ tả, ủn đông hạ tả, cứ chỗ ủn đông hạ tả. Cái đó nhớ đừng tập thể dục nó ủn đông hạ chi mà theo, cứ chỗ xích xa huệ pop mộc cân huệ ủn đông hạ chi mà theo. Tốt cách xin ý ta. Sau khi ăn cơm đừng tập thể dục. Nè, không tốt đâu. Nè, chút chỉ ăn xin nhỉ ta. Sau khi ăn cơm đừng tập thể dục. Sau khi ăn cơm đừng tập thể dục. Sau khi ăn cơm em đừng tập thể dục. Sau khi ăn cơm anh đừng tập thể dục. Chờ, đúng rồi ạ. Chả ra xin nhỉ ta. Đừng ăn mục chi mà. Mục chi mà xe. On ton ngò mục chi mà xéo. Ở nhà hàng nên xích ta nghỉ chỗ. Nhà hàng, nê rồi nhà hàng, khách chi cầu chỗ xéo. Đừng ăn ở nhà hàng đó, đừng ăn ở nhà hàng đó. Cứ xích ta nghề so mục chi mà xéo. Chờ, cứ xích ta đó nên cứ. Kromian saram nên cứ saram nên ở tô kê bà đấy. Người ấy cứ chọc cần đấy cứ xích tăng ấn nhà hàng đó nhá, kia khi chút xéo thật là đừng ăn ở nhà hàng đó à, mà cứ xích tăng này do nó ấm xích cái mặt gì ốp sơ thò cái đấy cứ xích tăng này thò một chi mà xéo, cứ chọc đừng ăn ở nhà hàng đó, đừng ăn ở nhà hàng đó, đừng ăn ở nhà hàng đó. Ok, rất tốt ạ. Rồi thám ấy, đừng hút thuốc nữa, thêm bé, cái gì ạ, thêm bé rê piu ta, cứ đừng hút thuốc, đừng là sự thùng ra, đừng hút thuốc ở đây tôi thật chi mà nói á, cứ chọc, đừng, thêm bé rê piu chi mà xéo, đừng hút thuốc ở đây, đừng hút thuốc ở đây. 이 문장은 다른 문장도 있을 거예요. 금지, 택배 금지, 그쵸? 병원 내에서 아니면 버스 아니면 그냥 장소에서는 택배를 표시 마세요. 많이 표현하죠. 그래서 능 후투 가래 아니면 금 후투 금 cấm hút thuốc tôi sẽ đừng hút thuốc ở đây, đừng hút thuốc ở đây. Rồi 10번 그 한국 사람이 키 라이센은 아시죠? 라이센은 운전하다, 그쵸? 그 택시에 많이 타봤죠. 그래서 택시에 탈때 기사님은 운전하면서 핸드폰이 사용해요. 아니면 전화예요. 그러면 그때는 뭐지? 기사님, 운전할 때 전화를 사용하지 마세요라고 하고 싶은데 어떻게 말해요? 네, he likes he는 을 때, 뭐뭐 을 때, he likes 운전할 때, 을 때라 he likes đừng sử dụng điện thoại là chấn loa handphone, điện thoại khi lái xe đừng sử dụng điện thoại, sử dụng nên sai ông ha ta, chấn loa rơi sai ông ha ta, 그러면 đừng sử dụng điện thoại là 하지 마세요, 그쵸? 운전할 때 전화를 사용하지 마세요. Khi lái xe đừng sử dụng điện thoại, 아니면 기사님은 오빠 아니면 동생은 anh ơi, 오빠는 anh ơi, khi lái xe đừng sử dụng điện thoại, 아니면 동생한테 말하면 em ơi, khi lái xe đừng sử dụng điện thoại. 네, khi lái xe đừng sử dụng điện thoại. 그쵸?
그거 안 좋은 거 하지 마세요. 자, 사용하지 마세요. Khi lái xe đừng sử dụng điện thoại. 네. Khi lái xe đừng sử dụng điện thoại. 네. 그 오늘 뭐뭐칠마다 등 플러스 동사에 대해 문법에 대해 그 이해하셨어요? 네, 만약에 궁금하는 거 있으면은 댓글 아니면 메시지 연락해 주세요. 그리고 오늘 여기까지 마칩니다. 그 여러분의 열심히 공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Cảm ơn mọi người. Hẹn gặp lại mọi người vào video 다음 비디오에도 다시 만나요. 그 여러분의 현샘 채널 구독 부탁드립니다. Mọi người hãy đăng ký kênh YouTube của cô Yến nhé. 재미있게 베트남어를 현샘 재미있게 같이 공부합시다. 감사합니다. Tạm biệt.